뭐 타고 오셨어요? 지하철이요. 지하철 타고? 알아본 사람 없었나요? 아니 앞에 할아버지 분이 이렇게 네. 서 있는데 절 보시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아... 이렇게 뒤로까지 오셔가지고 아. 이거 아프면 어떻게 했대요? 이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? 아 이게 그 기우쌤이 그 사이드뱅 하는 영상 있잖아요. 네. 그거 보고 하다가 원래는 잘 했는데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네, 네. 다른 빗을 하다가 이걸 이렇게 돼버렸어요. 와 오. 이거 아파요? 여기가 너무 땡겨요. 지금 여기랑 여기가 너무 땡겨가지고 아 이거 만지지도 못해. 어떡해. 이거 어떻게 찍어야 돼?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거 만지기만 해도 아픈데 이거 어떻게 뛰지? 아 이게 제가 어제 트리트먼트 엄청 붙이고 했는데 네. 아마 그 상태로 말려가지고 더 아픈 것 같아. 잠깐만 이러고 잔 거네요? 네 이렇게 하고 잤어요. 자고 일어났는데 더 심해져가지고 제가 아마 뒤척이다가 좀 뜯은 것 같아가지고 해볼게요. 제가 그때 8시간에 걸쳐서 이걸 때 이런 걸 푼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맞아 네. 그때 깨달은 거는 트리트먼트보다는 에센스 네. 아. 오일 에센스가 잘 풀리더라고. 아 푸하니까 더 어렵다. 아 아니요 괜찮아요. 이게 제가 어제 덜 말린 채로 한번 밖에 나가서 머리가 한번 얼었었거든요. 이러고 어딜 돌아다니는 거죠? 아니 어제 엄마가 미용실 가래요. 자기 다니는 미용실 아줌마한테 해달라고 갔는데 문 닫은 거예요. 마음먹을 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성원이 갑자기 급할 건 있다고 네. 왜 급하지?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. 이거 바로 연락해야겠는데 그래서 연락해서 혹시 오늘 오실 수 있냐고 해서 네. 자르려는데 자르면 앞머리 너무 짧아져가지고 이거는 거의 삭발이야. 삭발이죠, 그쵸? 아니 다른 핏은 잘 되는데 유독 이 빗만 안 돼가지고. 원래 이 가시로는 네. 이 앞머리 맞는 용도가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네. 뭔가 쇠한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잠시만. 앞머리 떨었어. 잠깐만 나 지금 옷이 생겨서. 아파요? 이거 너무 안 땡기면 안 될까요? 네 알겠습니다. 너 아프대잖아. 뭘 할 수 있어. 네가 뭘 알아. 니가 뭘 하냐고. 거기가 제일 아파요. 여기? 네. 선생님! 아니 근데 여기가 제일 많이 엉켰어. 네, 거기가 제일 많이 엉켜가지고. 어떡해. 정말 이 컨텐츠에서 재밌는 경험 많이 해보는 거 같아. 이거는 성함. 손톱깎기. 손톱깎기? 여기 열일에 제가 떼드리겠습니다. 머리에 지금 세 개 얹었고요. 나 어때요? 자꾸 얼굴을 때려. 안 된다.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싹. 안 돼요. 예뻐지. 밑에서부터 살짝 해. 저는 좀 더 바짝 깎아서 이렇게 딱 들어 올릴 것 같은데. 잠시만요. 아 선생님 나 난도질해서. 아 진짜. 한번 던져 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딱 선생님한테 지원할 생각 하셨어요? 아니 며칠 전부터 알고리즘으로 계속 영상이 올라왔었거든요. 아 진짜요? 하필? 네 어제까지 그 아... 블루 염색? 그 네. 블루 블랙 염색 네네네. 보고 왔었거든요. 진짜 제가 될 줄 몰랐어요. 수술 하는 것 같다고. 자 이제요? 오 파마가 너무 잘 나왔어요. 촬영했던 컬 주기는 아주 완벽하게 나왔어요. 그래도 좀 이마와 분리가 됐네. 그래도 많이 풀린 것 같은데. 그렇죠. 이거 풀 거 같아. 그니까요. 빠졌다. 어? 알았어요? 오호! 오! 와! 오! 오! 내 앞에 내 머리! 빠지긴 빠졌는데 물만 빠진 게 아니고 내 머리! 머리카락도 빠졌어. 아 내 머리. 기념으로 드릴까요? 버려주세요. 오 의외가 많이 생겼다. 노래 감겼던 모양대로 말할 수 있어. 빠지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려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집이 어디예요? 저 동인천이에요. 멀리서 왔다. 멀리서 이거 달고 왔다. 아 오는데 계속 부딪혀가지고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아. 문에 부딪히고 택시에 부딪히고. 머리 스타일도 심상치 않아. 아 저 이거 그 망한 머리 그
스파리 머리. 네. 그거 보고 스타일 받으면 이쁠 것 같아가지고. 오. 살았다. 아 저거예요? 머리가 이만큼 뽑혔어. 새 거예요? 거진 새 거. 거의 새 거? 그럼 이 다 내 거네. 머리에 흔적들이 있어. 네. 아까 걸어 들어왔을 때 그 네. 친구에 가시지 않네. 오전을 들어왔어요. 오셨다고요? 네. 어떻게 오셨을까? 이걸 달고 오셨을까? 손잡이라도 자르고 왔을까? 그런 생각을 다 했는데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. 아, 진짜 엄청 자르기 힘들지. 네. 앞머리 이제 기를 거라고 했죠? 네. 휴, 돌아왔다. 와, 이렇게 말끔하니 다행이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다 잘라야 되는 줄 알고. 그래서 저희가 몇 번 해봤다고 좀 노하우가 생겨서 엄청 빨리 끝난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롤을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. 갖고온 롤. 근데 저 롤은 앞머리 드라이는 용도가 아니에요. 아, 롤빗이 다 롤빗인 줄 알고. 아니야. 이렇게 가시로 된 게 갖고 온 거고 이렇게 안에 이런 털이 있는 게 돈모롤이거든요. 근데 요거는 거의 전문가예요. 일반인들은 솔직히 쓸 일이 없어요 이거. 그래서 요거는 또 되게 잘 엉켜요. 되게 잘 엉켜서 요거는 쓰지 말고 요런 돈모롤 쓰면 돼요. 돈모롤. 저는 이거 오늘 드릴 테니까 이거를 가져가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왜 엉켰냐면 네. 내가 말았던 각도 있잖아요.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았어. 이렇게 말았으면은 위로 풀면은 안 엉켜요. 이렇게 하고 나서 밑으로 풀러 그러면은 지금 머리 양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밑으로 풀면은 엉키는 경우가 많아요. 이렇게 하면 풀 때는 항상 위로 이렇게 풀어줍니다. 앞머리 만약에 말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머리 이렇게 뒤로 넘기는 생각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잡히겠죠? 이거는 제가 선물로 감사합니다. 갖고 오시면 제가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어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빨리 끝났다. 예. 안녕. 머리, 어깨, 무릎, 발. 헤어스타일링. 이게 맞아? 패션의 시작은 머리부터니까. 헤어스타일링도 패션이다. 어네이즈.